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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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약자인 어린애들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있으면서 아 그럼 우리 예술가들도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틀 만에 30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방송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지 네, 코로나19를 사진예술로서 극복하신 우리 이재정 작가님 오늘은 그런 이재정 작가님을 위해서 제가 음식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우리 이재정 작가님. 자, 가볼까요? 고고! 이은정 씨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이고, 또 방송. 아, 이거 문어 숙회인가요? 문어, 또 소란. 조금 또 밥에다가. 김정자 삼촌. 아, 김정자 삼촌. 도착하는 것 같아요. 아유, 어머니! 아유, 또 아침부터 또. 아이고, 오세요. 또 뭐해, 수 아유, 시간에 이게, 정념적에. 냠, 사장면은 사장만 찌금지, 여왕에.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분을 위해서 음식으로 맛있어. 보답을 해야지. 아, 제주밥상이다. 아, 제주밥상이다. 용궁 해물밥. 야 맛있겠다. 와. 가사리네. 와 진짜. 어유. 야 한 손으로. 그럼. 어유. 와. 보통 문어 숙회를 할 때 간장이나 식초를 넣어서 삶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문어 숙회를 만들 수 있다는 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음식 굉장히 아름다운 이 문어. 이 도도 앞바다에서 그냥 해안 절벽에서 앉아서 그냥 먹는 그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어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수육하듯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냥 초장에 찍어 먹을 때 그냥 하는 거고 전복수가 살아있는 살아있습니다. 너무 신선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전복이 있는데 이렇게 계란 이 달걀처럼 생겼다 그러면 밑에가 이게 동그랗게 좀 넓은 쪽으로 이게 수저를 퉁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하니 쉽게 떨어진다는 거. 수저 하나만 있으면 이 소라에 보면 숟가락으로 이 나풀나풀거리는 치마처럼 이렇게 요 부분만 써서 싹 벗겨주시면 이렇게 싹 벗겨주시면 이렇게 해서 드시면 굉장히 고소하죠. 맞죠? 이렇게 해서. 저 내가 조수를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식용유 조금 넣어라. 자, 식용유를 자 볼게요. 참기름 조금 넣어요. 참기름? 참기름도 넣어요? 참기름 조금 넣어. 식용유에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이거 조금 그 고소한 난다. 식용유에 참기름을 무장 위해서 그렇죠. 아 이게 더 코시롱한 맛. 코시롱. 고소하다는 뜻이죠. 맞아요. 코시롱. 참기름 살짝 맞아요. 여러분 이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와 문어에서 나오는 이 와. 이건 뭐라 그래야 돼? 고기에서 나오는 건 육즙이고 문어에서 나오는 건 자연 그대로 문즙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네, 칼집 들어갑니다.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계속 콕콕 찌르고 있어. 아니야, 깔끔하만. 너무 많이 노는 거 닮아? 아니라 우리 밥에 간을 안 했잖아. 이 정도 어때? 먹어 아, 괜찮아. 맞아질 거 닮아. 지금 나를 못 믿으면서. 우미 이거 나 저 네. 삶았죠 이거. 아, 이거 바닥에 간 해다니. 네. 집에서 만들었니 삶았죠 이게.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걸로 나 한번 만들어 보고 나가면. 아유 난 이걸로 아침이 뭐다 만들어라 저저디. 어머니가 가사리를 직접 따서 직접 만드신. 냉국. 네. 와. 이건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용궁 해물밥. 용궁 해물밥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진짜 밥이 보약이네요. 성게 난산다. 요새 제철 성게 난. 야, 요즘 제철 성게. 아이고 영혼에 맞는다. 마지막 활용점정. 와 황금 덩어리를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와, 진정한 용궁 해물밥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아, 저 상사하자고. 오, 잘 될 것 같은데요? 아, 여기 해달랐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한참 지났는데. 아, 음식을 정성스럽게 네. 하다 보니까 네. 용궁 해물밥. 네. 용궁, 아, 역시 사진작가. 정말. 아까워서 못 먹겠다. 밥이 조금 질게 됐네요. 예, 닭가 좀 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엄마가 네. 야, 그거 좀 뚜껑 좀 열어가지고 좀 뒤집어라 이랬는데 내가 고집을 삐워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우리 작가님 머리 헤어스타일 되게 독특하시네요. 아, 저번에 한 번 할 때는 못 먹어가지고 아쉬웠는데 한 입만? 좀 너무 고... 한 입만? 네, 한 입만? 아, 그 목표에서 하는 네, 그 한 입만. 한 입만. 우와. 우와. 별들 한 입을 크게 드시고도 방송인의 품격이 지켜지는 거 보니까 진짜 놀랍네요. 프로젝트. 숟가락 하나가 국자 한 그릇 같은 거 같아요. 근데 한 번 그 제 프로필 사진 한번 부탁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예쁘게. 제가 한 20kg 정도 이렇게 깎은 모습으로. 아, 그런 건 안 합니까? 그건, 거짓 사진은 안 찍습니까? 그건 이제 후보정 작업이 중요한데 저는 영정 사진 전문이에요. 감사합니다. 나이 많아서 예술계도 힘들고 뭐 이럴 때 우리 저 상수 어머니가 만드신 우리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럴 때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지역 예술인들 마찬가지고 저 같은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되게 큰 힐링과 힘이 된 것 같아서 이거 또 못 먹었으니까 힘 불 끝내고 또 재주를 밖에다 팍 쏠 수 있는 그런 멋진 전시회 또 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고맙습니다. 저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